오늘의 요리 순두부찌개와 북어포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순두부찌개는 먼저 바지락은 소금물에 헹군 뒤 끓는 물에 넣어 밑국물을 만들어주세요. 다진 돼지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한 뒤 후춧가루, 다진 생강, 청주, 소금을 넣어 밑간을 해줍니다. 익힌 바지락의 절반은 살을 발라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 홍고추, 풋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고추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돼지고기,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바지락 밑국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밑국물이 끓어오르면 순두부, 바지락살, 남은 바지락을 넣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소금, 고추기름을 넣어 양념을 한 뒤 홍고추, 풋고추, 대파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넣어주면 순두부찌개 완성! 북어포 무침은 우선 북어포는 가시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낸 뒤 물에 살짝 적셔줍니다. 손질한 북어포는 김이 오른 찜기에 넣어 찐 뒤 한김 식혀주세요. 쪽파는 송송 썰고 홍고추는 씨를 제거한 뒤 잘게 다져줍니다. 간장, 청주, 후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고춧가루, 물엿,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양념장을 넣어 끓인 뒤 한김 식혀줍니다. 여기에 쪽파, 홍고추를 넣어 섞어주세요. 식힌 북어포에 양념장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에 참기름을 넣고 섞어주면 북어포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순두부찌개와 북어포 무침으로 영양 만점 밥상을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 식탁은 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냥 얼큰한 그냥 순두부찌개랑 네. 북어포 무침이에요. 네. 일단 순두부찌개부터 먹어볼게요. 그럴까요? 아, 오늘은 바지락도 들어가고 네. 돼지고기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고추기름도 넉넉하게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오! 아! 원래 선생님, 네. 사실 순두부찌개는 고춧가루만 하고, 근데 그, 왜, 고추의 매운맛, 그 매운맛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번 순두부찌개는 그 진한 맛이 있어요. 네. 국물의 진한 맛이. 네. 그 육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육수도 그렇고, 네? 고추기름이 고소한 맛을 내잖아요. 칼칼하게 구수하고 네. 매콤한 네. 맛을 내주는 것 같아요. 진한 맛이 느껴지면서, 또 돼지고기랑, 네. 그 다음에 바지락이 같이 씹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야, 이렇게 추울 때 뜨끈하게 먹으니까 맛있고, 요번에는 요 북어포 무침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떤 맛이 날지 맛보겠습니다. 씹자마자 그 맛있는 그 북어포의 그 맛 있잖아요. 네. 그거랑 양념장이 섞여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선생님. 이게 북어포를.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 먹으면 예? 편하긴 한데 좀 네. 딱딱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스만 만들어서 넣어놓고 북어포는 그때그때 이렇게 살짝 쪄가지고 바로바로 무쳐 먹으면 아주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살짝 걱정했던 게 이 네. 북어포가 질기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질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부스러져요. 그렇죠. 아까 물을 묻혀서 살짝 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맛있는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매콤하게 두 가지 음식을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내일도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겠죠? 네. 선생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푸짐한 돼지 등뼈 감자탕과 아삭아삭한 시금치 겉절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